이게 지금 작품 하려고 이렇게 파라솔을 쫙 펴서 파라솔 안에 들어있어요. 어제 이제 밤에 섞어 부어가지고 했던 작품을 이제 지금 섞어 가다 떠느라고 요새 섞어 가다 떠느라고 한참 바빴어요. 이거 섞어 조각했던 것을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에서 많이 보여드렸죠. 이걸 섞어 하느라고 바빴어요.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오늘이 21번째예요. 21번째 작품 생활, 테스트 영상입니다. 정원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 브론즈, 이것도 한 30년 전에 발표됐던 작품들이에요.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여기는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을 테스트 영상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요새 마트에 가면은 엄청 비싼 이 파프리카가 우리 집 마당에는 이렇게 막 줄렁줄렁 해도 되는지 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프리카 두개 해가지고 뭐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하나에 뭐 5,000원꼴, 4,000원꼴 쳐요. 그런데 이 마당에 화분에 심어놓은 파프리카가 이렇게, 아유, 사방에 열렸잖아요. 이렇게 파랗게. 이거 있고, 이거 가고, 이놈도 빨갛게 이것을 따서 또 요리에 쓰면 되겠네. 요리 프린팅 할 때도 좋고. 밭에 가기 싫을 때는 여기서 우리는 채취해. 아이고, 숲이 우거져가지고. 아유, 우리 담벼락 뒤에 저 호박 심는 것은 사람들이 다 따가버려요. 호박값이 비싸다 보니까 호박이 오래 열리지 않아서 우리도 아껴서 애호박이 열린 것이 따로 가니까 벌써 누가 따갔네요. 이거 참 때빠지라던 작품인데. 빠지라던 작품, 좀큰 작품이죠. 아, 1m 한50 정도 되네요, 사이즈가. 이거 부조예요. 수선화 꽃이 피었네요. 이것은 방한잎, 친정집에서 따온 방한잎이 이렇게 번졌어요. 그 집은 이제 헐어서 없어요. 다 헐어서 없는데, 그때 내가 친정집 가서 이 방한잎 전이 하도 맛있어서 갔다가 서울집에 옮겼다가 서울에서 귀촌할 때 거기서 가져온 것이 이제 여기도 그냥 방한잎이 엄청 많아서 방한잎 전을 먹고 염소탕 끓일 때도 넣고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이게 뭐야? 아이고 머리 다치게 생겼네. 감도 열리고. 호박이 너무 열렸어요. 그래서 끊어야 되겠네요. 차가 부딪히겠어요. 차가 부딪혀서 호박을 끊어야 되겠어. 호박을 지금, 아이고. 호박 이거 부친 게 해먹으면 좋겠어요. 호박나물이 뭐, 올해는 호박이 너무 비싸고 잘 열리지도 않고, 벌이 없어가지고, 호박이 인공수정을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전질해 놓으니까, 소나무가 꼬라지가 조금 나네요. 아까는 그냥 우리 남편이 다 망쳐놨는데 바가지 머리를 해놓은 걸 내가 지금 좀더 손을 봐줘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손을 못 보네. 우리 내 작품 지금 섞어 뜨고 앞마당이 정신없지만 작품하는 중이에요. 파라솔 펴놓고 이제 또 얼른 이거 내가
서비스로 얻은 것을 울타리용 가이스가를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나무 공짜로 준 것인데 이렇게 지금 이제 갔다 와야 되겠어요. 기도하러 갔다 와요.